차가 대각선 들어가죠. 다시 저 차가 여기서 들어와요. 여기서 들어오고 제자리 잡았어요. 똑바로 가지 않고 또다시 넘어가요. 브레이크 한번 들어와요. 그리고서 뭐가 날아옵니다. 이 사고. 아직 철판이라네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게 된 차량이 1차로 떨어진 얇은 철판을 밟았네요. 저는 저게 뭐 종이상자인가 싶었는데 철판이 훨씬 더 세죠. 저게 만약 위로 날아와서 유리창 뚫고 어휴 생각만 하더라도. 까마로 차량이 자신이 철판을 밟은 것을 인지했는지 못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대로 그냥 갔어요. 이 사건의 과실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공사 측에 문의해보니까 그 철판이 도로공사 그 안내 표지판 그거면 우리가 책임진다. 그거 아니면 우리 책임이 안 진다. 자기는 배상해 줄 수 없대요. 까마로 보험사에서 대물 접수는 해주겠으나 근데 너도 잘못은 있다. 그래서 일단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라. 그리고 나중에 부상금 청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상대차와 우리 보험사가 공통조화라는 말이 상대차가 밟아서 날아오는 모래를 피하지 못해서 앞유리 깨졌을 때도 백대응은 없다. 도대체 이거 무슨 소리예요? 내가 정상대로는데 옆에서 턱 했으면 백대응이죠. 근데 앞에 가고 있던 차이기 때문에 안전거리 미약구를 얘기하나요? 여하튼 상대가 밟은 거 그래 일단 대물 처리를 해주는데 일단 과실비율 따져봐야 되니까 네 차에 자차로 먼저 해. 그러나 이제 과실비율대로 알아서 과실비율 따져서 정산하기로 하고 상대 보험사도 그러고 우리 보험사도 그러고 불법적 잘못이 있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상대차가요. 상대차가 5초에 영상 5초에 차선을 밟습니다. 7초에 똑바로 자리 잡아요. 8초에 1차로 차선 밟아요. 9초에 브레이크등 들어오고요. 10초에 낙하물이 날아옵니다. 불과 5초 만에 일어난 사고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자, 1, 2, 3, 4, 5초에 넘어오죠. 7초에 똑바로 섰죠. 8초에 밟기 시작하죠. 9초에 브레이크등 들어오죠. 예, 9초에 브레이크등 들어와요. 그리고 10초에 날라옵니다. 10초에 날라와요. 이 사고. 지금은 대물 접수 해주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조금 해서 우리 안 보여? 납작하고. 어떻습니까? 앞차가 책임져야 된다. 바닥에 떨어진 납작한 거. 색깔도 비슷하네. 바닥하고. 저걸 어떻게 봐요? 납작은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앞차 책임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앞차가 책임져야 된다가 74%. 앞차 못 피한다. 책임 없다. 26%. 저는 이번 사고는 앞차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뭘까요? 상대차가 무진장 난폭하게 운전해요. 깜빡이 키자마자 바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안 되죠. 여유 있게 들어와야죠. 나랑 여유가 없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변경할 때도 저기서 곧바로 들어오더니 또 점잖지 못하게 또 바로 나가요. 깜빡이도 없이. 깜빡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 수영할 때 준비 운동하죠. 무슨 운동이든 운동하기 전에 가볍게 몸을 풀잖아요. 곧바로 운동하면은 무리가 옵니다. 깜빡이 킨다는 것은 준비 운동이에요. 이제부터 운동을 할 거야. 깜빡이 키고. 깜빡이 키면은 내가 깜빡이 키고 그 다음에 깜빡이 킴으로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깜빡이 키고 고속도로 100m 가야지. 그리고 뒤를 보고 안전할 들어가야지. 그러면 깜빡이 키고 100m를 간다는 것은 내가 쭉 가면서 조심해서 들어가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는 무진장 급하게 가요. 깜빡이 100m 뒤를 보면서 가면 비스듬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급하게 들어가요. 급하게 들어가니 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 발견하잖아요. 여기서 가면서 브레이크등 들어오잖아요.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지만 비스듬히 들어갔으면은 저거 피할 수 있죠. 지금 밟았어요. 가운데 있는 거를. 그래서는 앞차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똑바로 가게 되는데 바닥에 진짜 표가 안 난다. 그때하고 지금 달라요. 지금은 그리고 요게 요요요요요 흰색 차선 위에 있었으면은
선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봤잖아요. 봤으니까 브레이크 잡았잖아요. 근데 급하게 들어가니까 못 피하잖아요. 비스듬히 들어갔으면 저 피할 수 있죠. 마음 자세를 천천히 여유 있게 들어간다 했으면 가면서 앞을 본, 내 들어갈 쪽을 보면은 피할 수 있었는데 급하게 들어서 못 피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조그만 것 같으면 못 피하겠지만 널찍하고 저 정도면 앞차가 책임져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앞차의 100% 잘못입니까? 아니면 블박차도 조금 잘못이 있습니까? 앞차 100%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82%, 블박차에도 10 내지 20%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18%. 앞차의 행태로 보면은 100대 0 하고 싶어요. 하지만 블박차도요, 여기서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 조금 내가, 아이, 그래, 너 급한가 보다. 속도를 좀 줄여줬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가요. 처음에 저 차가 들어왔을 때, 저 차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와? 나 앞차랑 좀 거리 좀 띄울래? 거리 좀 띄울래? 라고 생각했으면, 그랬다면, 그래서 한 50m 이상 거리를 뒀으면은,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한 30m 조금 더 돼 보이죠? 50m 이상 뒀더라면, 한 60m 이상 뒀더라면, 이제 서서히 안전거리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50, 60, 70, 이렇게. 앞차는 거리 뛰었으면은, 저게 튀더라도요, 저게, 나한테 날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 자리에서 제자리 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뛰었을까요, 제자리? 저 보세요. 이때 밟혔어요. 여기에서. 요 차선에서. 그리고 아마 여기 좀 떨어질걸요? 어디 떨어지나 보세요. 아, 거기도 아니네. 바로 뛰네요. 여기. 여기서 뛰었어요. 그리고 여기 떨어지네요, 여기. 그런데 여기서 그렇잖아요. 한 5m 뛰어요, 5m. 많이 뛰면 10m. 물론 텅 튕기면 더 많이 뛰어요. 텅 튕기면. 뭐가 떨어져 튕기면은 많이 뛸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나간 차 한번 딱 때려주면 한번 쿠션, 3쿠션 돼서 탁 치면은 그럼 많이 튀는데요. 지금 제가 바닥에서 뚝 날랐다 뚝 떨어진 건 5m, 10m 밖에 안 가요. 내가 그동안에 가는 거예요. 그 차가 그게 날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박차가 앞차 들어올 때 미워도 안전거리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날아올랐다 거기 떨어지면 나도 그냥 조심해서 지나가면 됐을 거 아니냐 해서 10 내지 20% 얘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차가 나보다 뒤에서 이제 칼치기잖아요, 여기서요. 없었어요. 뭐 칼치기 바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저렇게 나보다 빠르게 가니까 알아서 빨리 가겠지. 그래, 네가 가겠지. 나는 가던 속도로 그대로 가면 돼. 그런데 나는 가던 속도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100대 0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100대 0의 가능성, 상대차 나보다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안전거리 지킬 필요 없잖아. 그 차가 알아서 멀리 가면 되는지, 알아서 멀리 저 차가 가면 되는데 난 평소대로 가면 돼. 그런 측면에서는 100대 0. 그런데 그 차가 들어왔을 때 아예 내 브레이크 한번 잡아서 나는 앞에 가는 차랑 항상 50m 이상 유지해야 돼. 그래서 미리 마음을 갖고 그랬더라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블박차한테 10 내지 20 정도 얘기될 수도 있습니다. 좀 난폭하게 운전하지 마세요. 급하게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 나는 겁니다. 급하게. 블박차는 실질적으로 보면 블박차 억지로 블박차한테 미워도 안전거리라고, 그건 억지예요. 억지. 억지를 쓸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차로 변경할 때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하면 저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피할 수 있습니다.